자, 인성이 꼬무는 오늘 키워드에 순풍에 돛을 달고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뭐 실적에 최근에 좋은 종목들이나 뭐 이슈가 있고 테마가 겹치는 이런 종목들은 잘 흘러가면서 순풍을 타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설명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고무님은 어떤 쪽을 보고 계신가요? 네, 역시 뭐 반도체인 것 같아요. 네. 미국 빨 반도체 순풍이 이제서 태평양을 건너서 네. 어제부터 조금씩 바람불들이 오늘 완전히 급수를 올려서 아주 순풍이 아니라 아주 강풍처럼 휘몰아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3.16% 올랐고 그제도 2.49%, 이틀 동안 5.5% 올랐어요. 네. 이런 예가 흔치 않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점이 거의 한 1년 이상이 됐어요. 작년 3월에 3,633이었는데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태 3,223까지 어제 올라갔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만큼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삼성전자가 뭐 죽을 쓰면서 아무래도 그 여파로 소재주나 이런 쪽에서도 거의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오늘 일시에 반등하지 않았나, 터지지 않았나 생각이 네. 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우리나라에서 바닥을 보이는 시그널로 본다면은 중요한 것은 반도체 업황 바닥은 슈퍼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래 왔었고 네. 그래서 상당히 슈퍼 사이클 진행된다 그러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 업황 자체가 같이 오를 수 있다. 우리 시장이 동반산수 있다 해서 중요한 방향타를 지시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흐지부진하면서 그래도 명맥 이어온 게 자동차 부품 소재 이런 쪽이었는데 네. 이것이 그냥 죽지 않고 거기가 좀 식으면서 반도체로 바로 연계됐다는 수급이 연계됐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우리 시장을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반도체 쪽에 다시 한번 포텐을 터뜨리면서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주가만 안 가고 있었지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에서 또 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함께 동반해서 우리 시장도 상승하게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반도체 어떤 종목을 고무님은 좀 지켜보고 계세요? 네, 반도체도 좋은데 오늘 반도체 너무 올라서 저는 네. 약간의 옆길로 해서 인공지능 쪽 그것도 뭐 예, 반도체와 그렇습니다. 연결된 거거든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이 회사가 연초에 6,000원이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인공지능 바람을 타고 와서 네. 저마치 6배가 올랐어요. 세 달 동안 6배가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거기 이제 업황이 꺾이면서 아니면 차익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2만 원대까지 빠져 있는데 오늘 희한하게 120이동 평균선을 딱 마주치면서 그제부터는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강세를 보이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 연계해서 강세를 보이는데 이제 한번 다시 한번 관심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 업체예요. 1999년도에 만들었으니까 4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지능 업체 1세대예요.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진짜 그런 기업이 실적도 별 볼 일 없었을 텐데 낼 것도 없을 텐데 업황을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건 저는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와서 한순간에 포텐이 터진 거는 그럴 만한 내공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엔비디아라는 인공지능의 선두 미국 업체 있잖아요. 그 회사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출시한다는 어제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장중에 5%가 올랐어요. 엔비디아도 바닥을 찍고 반도체 비슷하게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회사 서비스 나우라는 회사하고 파트너십 계약을 또 체결해요.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AI라는 것을 다시 일으키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 종목을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 그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 쪽이었어요. 개인은 매수했지만은 소량이었고 외국인들은 매도였는데 네. 외국인들이 최근
직전 5일 전까지 매수로 바뀌었어요. 기관도 따라가고 있고요. 5일 동안 30만 주 매수했고 오늘 좀 차익매물 내놓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매도는 그친 것 같고 매수 쪽으로 돌아선 쪽에서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가장 큰 문제가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얼마 전에 하면서 갭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유상 왜냐하면 벌만하니까 이제 회사가 살아날 만하니까 그동안 못했던 걸 이제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네. 최근에 유상증자 금액도 내리고 유상증자 금액도 내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유상증자 단가를 19,710원에서 지금 한 5,000원에서 14,280원 다 정정을 하고 유상증자 금액도 788억에서 570억 내렸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유상증자가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악재는 이미 반영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이동평균에서 기술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자라고 생각하고 전 개인적으로 고점 직전 매물대가 있었거든요. 한 2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올라갈 거다. 한번 바람을 타면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해서 목표가 2만 5천 원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의 어쨌든 부활의 날개짓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조금 약간 한 각도를 틀어서 AI, 셀바스 AI를 보면서 이 수급도 좀 챙겨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순풍에 돛을 달고 반도체 관련 쪽에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이 이야기를 저희 이상엽 이사님과 함께 또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자,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제 이름 까먹으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고문님께서 이제 인공지능 이제 키워드를 뽑아 주셨는데 인공지능 하면 그러니까 AI 하면 이제 엔비디아인 거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 하면 이제 GPU에 이제 고성능 D램을 제공하는 뭐 SK 하이닉스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HBM 그 하이밴드 위스 이제 고성능 메모리가 중요한데 이쪽 이제 고성능 메모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뽑았는데 이제 한미 반도체를 좀 뽑아봤고 조금 이제 중요한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적에서는 최근에 2021년, 22년 2년 연속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고 이번 1분기에는 좀 실적은 저조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HBM 수요 증가에 대해서 이제 TC 본더 장비 제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 꾸준히 좀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뭐 이번 주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또 뭐 한 5배 뭐 상승할 거다라는 뭐 낙관적인 전망도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AI 놓고 보면은 뭐 글로벌 빅테크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중요한 모멘텀인데 올해 AI 서버 수요가 작년 대비해서 한 15.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도 좀 포인트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하면은 이제 웨이퍼 절단 그 이제 시장 진입 기대감도 있는데 2년 전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절단 장비 국산화 했고 그리고 그 1년 후 그러니까 작년 9월에는 드디어 이제 웨이퍼 절단하는 이제 마이크로소 W 장비를 이제 개발했는데 이쪽이 시장이 더 10배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에 진입하면은 뭐 플러스 성장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주 환원 정책도 뭐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이익 소각 뭐 5번 했고 그래서 회사 좋죠. 다만 이제 오늘 급등한 것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2020년 저점이 2,6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이 26,000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10배가 나는 자리가 26,000원이기도 하고 10배 나면은 보통 조금 뭐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AI 관련 대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